이거를 보기도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봤어. 네. 어. 그래서 한번 전화주죠. 당연하죠. 이번 질문은 네. 2021년 네. 신축년에 대박나는 띠 탑3. 20대 때는 아무리 좋아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. 그래서 30대부터 얘기를 하면 첫 띠 해오년에 지띠가 육합이 들기 때문에 네. 되게 좋아요, 지띠들이. 그래서 38살 지띠가 대운이 들어오고요. 네. 또 50살 임자생 지띠가 또 대운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62세의 지띠가 대운이 들어오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나쁘지 않아요. 72세에는 또 이제 범띠가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데 지띠들 보다가는 뭐 크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네. 나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. 근데 이제 임자생 지띠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살면서 고비가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. 안 좋은 네. 일들이. 근데 지금부터는 내년부터는 탄탄대로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꼭 지띠만 좋으냐? 그렇지도 않아요. 토끼띠도 좋습니다. 토끼띠도? 네네. 토끼와 소가 융합이 잘 되기 때문에 소띠 해운년에 토끼띠들은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. 소띠 해운년이니까 소띠도 좋겠지. 이렇게 맞아요.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, 거예요. 생각해요. 네. 근데 소띠 해운년에 소띠들은 협상을 잘해야지만이 좋지. 고 내 고집을 내세운다면 좋을 일이 없어요. 38살, 50살이 되는 이 지띠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좀 자기 일을 확장을 시킨다거나 이런 걸 해도 좋을까요? 좋아요. 이거를 보기도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봤어. 네. 그래서 한번 전화 주세요. 당연하죠. 전화 주세요. 전화 많이 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지띠들이 결혼을 한다든가 아이가 생긴다든가. 다음 선생님 또 호랑이띠를 뽑으셨어요. 네네. 호랑이띠 분들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좋을까요? 호랑이띠들은 같은 계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. 지띠하고는 소띠하고 합이 드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. 그래서 조금 신중해야 되는데 그래도 크게 나쁜 거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쨌든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그것도 이제 뭐 몇 살 띠들이 더 좋냐고 이제 나한테 물어보신다면은 36세 호랑이 띠도 병인생도 나쁘지 않고요. 네. 60세 이민생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. 72세 경인생들은 네. 또 운이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좋아요?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마지막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. 72세 근데 72세가 운이 좋다고 하면은 거진 자식들이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튀겨진다고 해야 되는 거. 튀겨진다? 부동산 사는 게 있으면 터진다? 마지막 제일 좋네요. 그런 우리 토끼띠분들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좋을까요? 큰 시작은 말아라. 큰 시작? 지띠하고는 또 달라요. 네. 대신에 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합이 잘 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직을 하시는 분도 지금 현재 있는 자리보다가 더 좋은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는 네.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은 이직을 하는 게 더 좋은 거 좋습니다. 그리고 47세 토끼띠는 대운 들어와서 굉장히 좋아요. 47세도 대운. 이 나이에 대운이면 너무 좋은데요. 그렇죠. 그래서 47세에 성주운이라고 있어요. 네. 남자들은 성주운에 대운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겠죠. 소띠 해운년에. 마지막으로 우리 쥐띠, 범띠, 토끼띠 분들한테 선생님 축하한다는 말씀 한 말씀. 50대가 되면서 이제 그 임자생 쥐띠 분들은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이제 50세부터는 많이 달라지는 운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. 그러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또 30대에 우리 이제 또 지띠생들은 시작입니다. 시작을 발걸음을 잘 내딛어야지만이 좋은 날을 또 맞이할 수가 있어요. 나의 온 복을 내가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 선생님 또 대박나는 띠를 또 뽑으셨는데 네. 이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나의 운세도 알고 또 생년월일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을 뵈면 또 다르게 또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.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. 자세하게 보고 싶은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될까요? 네,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네. 또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우리가 아홉수는 다들 안 좋다라고 걱정들을 좀 하시잖아요. 네네네. 내년에 59수가 토끼띠예요. 네.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